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통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본문 가운데에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에 안에 있는 요약 구절과 또 주요 구절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흐름 파악을 위해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 1장 8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그 지리적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덱스 역할, 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그 복음서에서의 지리적인 구조를 보면 갈릴리,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물론 이 앞부분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베들레헴도 나오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여행기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행기사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트래블 내러티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공사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세례요한의 베레아 지역도 이제 좀 나옵니다만 그 예수님의 메시아 공생애를 보면은 이제 전반부에 갈릴리 사역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복음서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제적이죠. 주제적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은 역사적인 그 순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전반적으로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되면 거의 그 시간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릴리 사역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 흥미롭게도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쪽에서가 더 역사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이 최소한 3번 정도 언급되는데 문맥을 보면은 다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걸 오히려 뜻밖에도 공관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앞부분에 나오죠. 앞부분에 나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청결,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서의 그 청결 사건이 심판 사건이 두 번이다 이렇게 보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한번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이 이제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전이신 예수님, 걸어다니시는 성전의 그 이미지가 요한복음을 훨씬 강조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시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 안에서도
어떤 사건들이 주제적으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13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는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다섯 개의 강론들이 있는데 그 강론들의 그 중심이고 전체 28장의 또 중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의 딱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의미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그렇고 우리 서신서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전체 큰 구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를 준다고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기사 같은 경우도 이게 여행기사라고 하는 문맥을 이해하면서 이 흐름을 구체적인 본문을 잡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구조가 모든 걸 다 좌우할 수는 없지만 해당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 유효한 관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복음서는 이와 같은 이제 흐름을 갖고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복음서 누가복음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하기를 누가복음은 누가의 의도를 따르면 예수님의 지상행전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행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께서 저자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주 강하고요. 그런 가운데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다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끝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죠. 1장 8절에. 그래서 복음서에 비해서는 훨씬 지리적인 구조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끝이 사도행전의 문맥에서는 이제 로마인데 로마는 땅끝의 첫 적용이지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안디옥이 나오고, 그렇죠? 안디옥. 물론 요 가운데 이제 안디옥이 나오고 인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안디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그렇죠?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가 나오고, 그쵸?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좀 반복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이에 중요한 또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죠. 또 이 사이에서도 우리가 15장에 가면 또 예루살렘 회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큰 흐름은 지금 이런 그 지리적인 확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지리적인 확장과 또 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확장이죠.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네, 그 흥황함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여행기사와 이 그 제자들의 또 여행기사,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집중하면은 그 항해기사가 또 의미 있게 나오죠. 땅해기사도 나오고 일반 여행기사도 나오면서 이제 항해기사가 끝마무리에 또 나가죠. 물론 베드로도 계속 그 일종의 여행하는 기사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이에요. 특별히 이 9장과 19장은 그 여행기사인데 누가복음에 이걸 우리가 그 잘 눈여겨보면 구약의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나아가서 모세를 대체하는 분으로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모세가 열두 그 지파를 거느리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두 제자들을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께서 11명, 13명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12명을 의식적으로 부르신 사건은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그 비평적인 복음서학자들도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를 삼은 것은 이제 진정성 있는 본문으로 봅니다. 우리 뭐 복음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야 뭐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뭐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비평적 학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른 사건 또 예루살렘 청결 사건 이런 건 다 비평적 학자들도 그 진정성 역사적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요. 그 authentic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더 이제 학문적으로 할 때에는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본문들을 더 의미 있게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것도 또 인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비유를 했다. 비유에 대한 가르침도 역사적 진정성, 뭐 이제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함몰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학문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그 접촉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열두 제자를 부른 사건은 그 역사적 진정성을 이제 인정받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이해.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할 때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모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모으시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한 자기 이해. 그럼 그가 누구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할 때 이제 간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자기 이해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에 대한 고백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성막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로서의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해 그것이 이 여행기사 속에서 아주 의미 있게 나타난다고요. 여행기사 속에서 그래서 이 여행기사 속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또 보면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이제 수많은 제자도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알에 따라서 알을 근거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believing이고요. 그 다음에 following이에요. following. 이게 복음서의 제자도의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구신가에 이건 우리가 이제 고백이라고 그러죠.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이제 그 고백과 함께 따라가는 삶이죠. 따라가는 삶.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believing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following, 예?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제자도의 메시지가 이 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엑소도스로 소개해요. 엑소도스로 그 본문을 한번 확인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야.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잠깐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변화산상 사건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 별세라는 한글 번역이 헬라어의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엑소도스. 엑소도스 아우투. 그의 별세인데 이 별세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departure로 나온다고요. 네? departure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 국제공항 가면은 arrival이 있고 departure가 있죠. 떠남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그 죽음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엑소도스다. 엑소도스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사건, 들어감의 사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들어가는 사건으로 이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가 출애굽기적이고 또 모세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로 들어가는 그 의미지를 약속의 땅, 진정한 땅. 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엑소도스예요. 제자들의 엑소도스. 그 엑소도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지만 꼭 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만 엑소도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지리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성막의 성소의 그 커튼이 계속 찢어지는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어떤 주요 장소 문맥마다 성령께서 단순히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나타나요. 말씀하시는 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사건이죠.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말씀이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 구족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지리적인 확장의 문맥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1장 8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인물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과 12 제자, 그리고 동시에 70 제자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그 제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아주 의미 있게 그 예수님의 부활과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이방인 가운데도 나타난다고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이렇게 큰 믿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할 땐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들이 이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그러나 이제 주로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역까지를 포함시킬 때에 우리가 이제 스데반을 얘기할 수 있어요. 6장 후반부부터 이제 7장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신문 받음에 따른 한 거 답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설교고 증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립이 우리에게 소개되죠. 8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건 속에서 그리고 에디오피아 4시 이렇게 좀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개돼. 그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7장 후반부와 8장 초반절에 언급됐던 사울이 우리에게 소개되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울.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방청석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오늘날 우리가 노예하다 보면은 강도사님들이 이렇게 방청석에 앉을 수 있죠. 전도사님 방청석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당시에 사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멤버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어떤 그 열심과 인정받은 가운데 이제 그 방청석,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제 앉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찬동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이 이제 9장에 언급되죠. 그리고 그의 회심과 소명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이 좀 우리에게 언급이 되는데 자, 그리고 10장과 11장에 가면
다시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이제 가이사랴가 소개가 됩니다. 가이사랴는 사마리아에 속합니다. 사마리아 끝부분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가 우리에게 언급이 돼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다시 베드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예, 그 어떤 사마리아까지도 심지어 베드로 중심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인물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까지를 베드로 중심에 우리가 본문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9장에서 회심했던 그 사울이 이제 13장부터 우리에게 의미 있게 소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본문이 11장에서 생성된 이후부터 우리에게 소개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대한 소개가 우리에게 이제 언급되는데, 안디옥의 바나바가 중심이 되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리더가 되고, 그 가운데에 다른 안디옥의 그 성도 가운데 리더가 뽑히면서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중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